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읍시장이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시정 차질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끊이질 않았는데 최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기의 뜻을 허심탄회하게 밝혔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죠. 정읍시의 새해 시정운영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 40만 평방미터가 넘게 갖고 있는 가족의 가족 포함 땅이 있는데 거기다 국가정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공적 감수성이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였었고요. 1심, 2심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갖고 이제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이로 인해 정읍시정이 추진하는 사업 동력이 처음보다 약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2024년 사업 추진 동력을 사실상 의지가 좀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시장은 재판 때문에 흔들리는 사업은 본인이 알기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동안 좌고우면하지 않았고 공약 사업이나 현안 사업도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바뀔 거니까, 시장이 잘못될 거니까라는 전제하에 일을 하게 되면 제가 경고를 했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각에선 재판 지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안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는 4월 재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국선 변호사한테 제가 의지해서 대법의 판단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 사선 변호사를 산 것이고 잘못 선택을 받은 변호사를 당연히 다시 잊혀보지 않는 게 기본 아닌가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한 것이고. 이 시장은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취임 당시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